안녕하세요, 보피드입니다. 오늘은 저의 추억의 물건인 영원색2 VHS 테이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아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가는 동네 많이 가는 비디오 가게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아마 매트릭스를 같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라졌죠, 비디오 가게라는 게. 이 VHS가 점점 사라지고 나서 DVD로 바뀐 다음에 DVD를 대여해주는 가게도 사라졌죠. 요즘에는 이제 IPTV나 그 뭐 앱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아서 영화를 보는데, 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 비디오 가게에서 요거를 빌려서 주말마다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내고 본다는 개념 때문에 영화를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영화를 보니까 스킵이라는 게이 당시도 있긴 했어요, 빠르게 돌리는 거. 근데 요즘은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넘어가지가 않았죠. 요즘에는 좀 디지털 세상이 돼서 그런 게좀 아쉽긴 하네요. 이 VHS 테이프 한번 보면은, 아, 감회가 새롭네요. 웬일이야. 요게, 아, 근데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USB나 핸드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큰 건데, 이게 교복 주머니에 쏙 들어갔어요, 옛날에. 안주머니에, 바깥주머니 말고. 동복, 교복 마이에. 그래가지고 옛날 기억이 나는 게,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오, 장난 아닌 거야. 그때 제가 친구한테 빌린 비디오가 있었는데, VHS가. 내용은 뭔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걸 어디서 숨길 데도 없는데, 그거를 해서 교복 안쪽에 싹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행히도 학생들 몸은 안 늦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 VHS 테이프 교복 마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 숨겨놓은 기억이네요. 어쨌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요거 녹화 방지. 처음에는 VHS 사면은 처음에는 이게 막혀있어요. 그래서 막혀있으면 녹화가 되는 거고, 이게 뛰면은 녹화가 안 돼요. 다시 녹화해주면서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되고. VHS의 가장 그 특징, 아날로그로 테이프에다가 정보값이 영상이 녹화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헤드에 걸려요. 정말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신 VHS 데크 비디오 그거를 사면은 모르겠는데, 좀 집에서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씹은 것처럼 이 VHS 테이프 씹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노이즈같이 화면에서 위아래로 찡 노이즈 생기는 거, 그런 게 있었죠. 정안 되면 완전히 껴가지고 비디오 데크에, 그러면 거기 잘라내고 스카이 테이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동성 비디오 87, 8분시장니까 아마 봉천동, 제가 옛날에 살던 그쪽 비디오 가게 맞네요. 어쨌건 추억의 물건,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막 특이했던 영화들은 여기에 흰색 막 컬러가 있던 VHS 테이프도 있었는데, 어쨌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영웅무색4가, 영웅무색을 리부트한 영웅무색4가 홍콩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무적자도 완전 심화해주고, 그 영화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영웅무색2라든가 뭐 옛날 저의 추억에 대한 거는 블로그에 글을 좀 써가지고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추억의 물건 VHS 테이프였습니다. 복필이었어요.